안녕하세요. 윤정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일러스트레이터 GTQ 3급의 2번 문제를 하나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수강생분이 요청하셔서 만들어 보는 예제이고요. 보통 3급의 2번 문제는 이렇게 펜독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서 시간을 많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특히 요 마네킹의 바디를 그리는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을 펜독으로 그리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예쁘긴 하지만 저는 도형도구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를 저는 조금 한쪽에다 치워놓고 작업을 하죠. 네, 사이즈를 좀 맞추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그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안 그리셔도 괜찮은데 저는 이제 뭐 편의상 그리시는 게 그리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맞추실 때는 조금 네, 그려놓고 맞추시는 게 대략적인 크기를 보기도 좋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원이 두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원의 색깔을 먼저 넣어볼까요? 원의 색깔은 오른쪽에 있네요. C40에 M10부터 CM에 M40까지라고 합니다. 예, 안에 있는 거 선택하시고 그라데이션 선택하셔가지고 색깔을 한쪽을 더블 클릭하셔서 예, 그레이 톤뿐이 안 나와서 저는 CMYK로 10짜리였고 반대는 똑같이 CMYK로 바꿔주고 C10에 M40이 되겠네요. K는 0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원형입니다. 네, 레디얼로 바꿔주시고요. 방사형으로 바꿔주시고요. 예, 테두리 색깔은 예, C10에 M40입니다. 10에 M40 하시고 선의 두께는 2PT죠. 이렇게 되겠네요. 아, 선이 좀큰것 같죠? 원이 좀 작은가요? 약간 이렇게 키워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작을 하고 일단 요 바디를 뺀 나머지 것들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원으로 이루어진 요 친구들을 만들어 볼 텐데요. 원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가 돌아가네요. 일단 만드시는 방법은 제가 다 단색으로 하나 해볼게요. 원 하나 만드시고 원을 하나 더 작은 걸 만드시고 두 개죠. 그리고 하나는 좀큰게 있겠네요. 이렇게 얘가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여덟 개가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회전 도구 선택하시고 이 원의 중심 부분을 Alt 클릭해 주세요. 헷갈리시면 미리 여기도 가이드라인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8개니까 45도 각도로 움직이게 될것 같고요. 카피하셔야 되겠죠? Ctrl DD 하시면 네,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은 흰색이니까 흰색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룹 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마우스 클릭, 그룹 해주시고요. 선택하셔서 위치, 알맞은 위치에 넣겠습니다. 두개 들어갔고요. 디자인이라는 글씨는 디자인이라는 글씨도 따로 쓰겠습니다. D, S, H, N 쓰시고, 예, 에이리얼 컬러죠. 에이리얼 컬러에, 볼드에, 22PT입니다. 잘 쓰시고, 흰색이니까 흰색을 넣어주고요. 이렇게 글씨를 일단은
넣어줄게요. 끼로 잡아야 되겠네요. 사실 배추를 먼저 넣어주는 이유는 다른 것들은 사이즈가 완벽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글씨를 기준으로 글씨보다 작게, 크게, 뭐 이렇게 정하시면 크기를 정하거나 위치를 잡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디를 그려줄게요. 저는 바디를 직사각형으로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검정색으로 넣어주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휘어 있고요. 반쪽만 만들어 줄까요? 반쪽 만들어서 양쪽 붙여줄게요. 이렇게 하나 휘어 있고, 여기는 허리가 들어가고, 여기는 직선을 내려옵니다. 그러면 제가 필요한 거는 여기에 점이 하나 필요하고, 고정점을 추가해야 될것 같고요. 여기도 이렇게 요앞 위쪽으로 고정점을 추가해야 될것 같아요. 그 이유는 차차 보시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가 목이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고정점을 하나 추가해 주고요. 이렇게 총 3개의 고정점을 추가했습니다. 이걸로 뭐할 거냐면,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해서 얘를 일단 허리부터 오른쪽 힐 눌러줘. 그러면 이렇게 허리가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쵸? 목 부분은 약간 내려와야 되겠죠? 위에 거 선택하시고 약간 내려주세요. 여기는 뭐 그대로 가도 괜찮습니다. 문제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가 보시면 살짝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짝 방향을 틀어주고 하면 조금 더 이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두 개를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에 이렇게 나누기 하셔서 그룹을 푸시고 이 부분을 삭제해주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좀 뚱뚱하니까 제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시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죠? 얘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반사도구 이용하셔서 Alt 클릭하셔서 중심부를 기준으로 카피를 하시면 이렇게 완성이 돼요. 너무 뚱뚱하면 살짝 겹쳐 놓아도 괜찮죠? 어깨가 조금 올라왔네요. 어깨 부분을 살짝 쿵 내려. 똑같이 중요한 건 똑같이 내리셔야 돼요. 두 개를 마무리로 합치시고 나면 일단 형태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중간에 십자가가 있죠. 이것들은 그 펜도구나 선분 도구를 이용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전선을 한뭐3 정도로 작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렇게 만든 애들은 전체적으로 그룹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아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워주고 선을 그려주고 얘는 색깔이 K60에 2피트네요. K60 2피트 만들어 주고요. 얘는 뒤에 가야 하니까 이렇게 한 바퀴 뒤로 보내겠습니다.
옆에 이렇게 말려 있는 거는 쉽게 그냥 펜도구, 연필도구 한번 이용해 볼까요? 연필도구로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고 똑같이 그려야 되니까 얘를 반사적으로 반사하겠습니다. 네, 완성이 됐죠? 그리고 이렇게 감싸는 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뭐 브러쉬라서도 괜찮고 저는 그냥 편하게 펜도구로 하겠습니다. 펜도구로 대충대충 큼직큼직하게 너무 디테일에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뭐이 문제를 이 도형을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지가 사실 포인트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디테일한 거 신경 쓰신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도형을 내가 그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도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글씨 모양이나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제가 여기 K가 90이네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깃발을 만든 밑에 있는 요 레이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여기에 있는 바디를 얼마큼 쉽게 만들 수 있는지가 포인트였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